조별리그 B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정주 선수와 해커와의 맞대결. 4이닝 만에 해커 선수가 15점을 득점하면서 1세트 승리했고요. 이제 2세트는 신정주 선수의 초구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뭐눈 깜짝할 새 지금 1세트가 끝난 그런 상황인데 신정주 선수 뭐 별로 해본 것도 없이 지금 1세트가 끝났거든요. 초구 자, 초구 좋습니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해커의 1세트 때 초구는 약간 짧게 빠졌는데요. 네. 신정 선수는 아주 완벽하게 처리했군요. 자, 빨간 공 단쿠션 쪽으로 이 비껴치기 포쿠션도 있고요. 우라 형태의 뒤돌려치기 형태의 비껴치기는 좀 불안합니다. 단쿠션 쪽으로 비껴치죠. 자, 눌러서 약간 길어요. 길게 네. 나가네요. 두께 자체가 좀 두꺼웠어요. 초구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을 노려봤었던 신정주 선수였습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안 써야 되는 용어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요번에 그 PBA에서도 용어 정리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아마 그렇습니다. 김명조 해설위원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네. 자, 일부러 그러신 대회전, 거죠? 네. 압돌리기인데요. 위험합니다. 키스 간신히 피했고, 네. 들어갔어요. 키스를 살짝 피하면서 적중. 오늘 해커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예리한 공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나가는 해커. 강하게 두꺼운 두께로 밀어서 처리 잘했죠? 되돌리기 네. 깨끗하네요. 연속 득점. 해커 선수 이번 공격도 아주 깔끔하게 전혀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 허점을 노출하지 않고 있어요. 완벽히 넣어치기를 한번. 네. 빨간 공을 치자니 지금 브릿지에 좀 간섭이 있어서 좀 쉽지 않고요. 뱅크샷. 여기서 아우, 킷을 피하지 막혔네요. 못합니다. 약간 길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워낙 칠수 있는 공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선택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2득점 기록하면서 2대1. 노란 공이 빠르게 다가와서 길을 가로막네요. 신정주 선수 옆돌리기 찬스죠. 좋습니다. 워낙 뭐 자동화가 돼 있는 옆돌리기입니다. 지금 일목적구의 컨트롤, 내공의 속도 아주 완벽했어요. 자, 다음 공의 포지션도 잘 끌어냈죠. 옆돌리기 성공. 일목적구의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면 저 선수가 연습량이 어떻구나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신정 선수 옆돌리기에 대한 컨트롤이 아주 좋습니다. 하얀 공 뒤돌리기 약간 두께를 사용해서 밀어놨죠. 좋습니다. 3점 성공입니다. 연속 3점. 자, 이목적구의 위치가 코너 쪽 오는 길목보다 약간 긴 쪽에 위치해 있을 때 보통 이제 두께로 선택을 해서 치는 경우가 있고 얇은 두께로 선택을 해서 치는 경우가 있고 지금과 같이 약간 밀어서 길게 만들어 놓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정 선수는 약간 두께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비껴치기로 가죠.
벗어났습니다. 연속 3점 기록하면서 4대 2. 신정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월드 챔피언십 이때는 A조에 속해 있었는데요. A조에 카시도 코스타스, 한동우, 정호석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는데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네, 32강 예선 통과를 하지 못했죠. 되돌려치기. 옵니다. 좋아요. 승부. 네. 자, 지금은 이목적구 빨간 공이 거의 쿠션에 붙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넘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주 조정을 잘했네요. 더블 레이를 시도했었던 해커. 정확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약간 휘어지면서 솟구쳐서 올라가네요. 비껴치기. 네. 살짝 빗나갑니다. 약간 탄력을 좀 이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지금은 두께만으로 면으로만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저런 경우가 나왔죠. 기울기 자체가 좀 탄력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그런 위치였네요. 대각선으로 공이 빨간 공서 보이죠? 있어요. 비껴치기로 갑니다. 아니에요. 네. 짧게 나갑니다. 아, 신정주 선수의 공격이 여기서 공타가 나오네요. 출발 좋았던 신정주 선수. 뒤돌리기인데요. 자, 완투를 코너 끝까지 집어넣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긴 각도입니다. 자, 좋아요. 코너 바짝 돌면서 들어왔습니다. 2점, 1점, 1점씩 기록하면서 4대 4 동점을 만든 해커. 해커 선수가 올 시즌 첫 대회에서는 128강. 여기서 이제 마민캄 선수를 만났는데 2대 0으로 패하면서 출발은 1라운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만 2차 투어에서 바로 준결승에 오르는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뱅크샷을 준비하고 있는 해커. 노란 공을 향해서 가죠. 노란 공 얇게 아래쪽으로 맞으면서 노란 공을 맞추지 조금 못했어요. 차이가 있었어요. 네. 짧게 들어왔던 뱅크샷이었습니다. 신정주 선수 하얀 공 뒤돌리기를 아주 얇은 두께를 처리를 하면 자 가능은 한데요.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얇게 치기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처리가 잘 돌아서 됐어요. 네. 뒤돌리기 성공. 흰공 얇게 처리하면서 네. 득점 성공했고, 다음 자, 공이 코너 쪽 옆돌리기인데요. 네. 득점 연속 득점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지 이제 어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진행 속도가 좀 빨랐는데 네. 느린 그림 나오는 순간 신정주 선수는 벌써 슈팅이 나가버렸네요. 자신 있게 옆돌리기 공격을 시도했었던 신정주 선수입니다. 플러스 2 형태로 가죠. 단장, 장으로 보내면서 약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네. 들어가지 않았네요.
팀리그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선수들이 팀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투어에도 잘 선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감각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해커 선수 이번에 완뱅크 넣어치기 약간 끌림을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어내죠. 넣어치기 실패. 네. 이번 2세트 들어와서는 세 번의 뱅크샷 시도였었는데요. 한 번도 들어가진 않습니다. 원백샷. 뒤돌리기. 길게 뽑아내야죠. 너무 얇았어요. 네. 지나가는군요. 회전을 줘야 하고 일목적구와 내공과의 거리가 좀 멀 때 좀 불안 심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회전을 좀 주고서 얇은 두께를 노렸을 때는 커브나 스커트 현상 때문에 정확한 두께를 맞춰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의 부담감이었습니다. 네. 옆 돌리기. 자, 짧게 보겠죠. 네, 좋습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같은 공을 이제 직접 좀 길게 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일목적구 타격을 조금 더 줘야 돼요. 그러면 일목적구 움직임이 더 커집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커지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횡단에서 키스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런 공의 유형은 대부분 이제 짧게 치는 게 거의 정석적인 부분이에요. 자, 옆 돌리기로 가죠. 자, 최대한 끌어내면서 좋습니다. 연속 옆 돌리기 성공. 눈이 커져서 그런지 뭐 더 시야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네. 저 반칙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대회를 위해서 네. 뭐 약간의 튜닝을 했군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안경이 경기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안경만 해도 그런데 저런 가면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답답하고 네. 시야도 좁고 여러 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두 바운딩으로 진행 좋죠. 다가갑니다. 득점. 땀을 좀 많이 흘리는 선수나 또 아니면 안경 쓴 선수 같은 경우는 해커 같은 가면을 못 쓸 것 같아요. 힘들죠. 네. 네. 유난히 또 땀이 많은 선수들은 뭐 추운 겨울에서도 일단 뭐 반팔 입고 다니는 선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부럽긴 합니다. 자, 횡단으로 가는데요. 횡단샷. 한 번 더. 자, 여기서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요. 아, 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점수는 한 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7대 6. 조금 더 좁혀갔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했고요. 신정주 선수 옆돌리기입니다. 자, 짧게. 성공하는 신정주 선수 7대7 동점을 만드네요. 충분히 옆돌리기 할 수 있는 그런 배치인데요. 거의 하얀 공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얇은 두께가 필요하죠. 아, 좋아요. 얇은 두께 옆돌리기. 코너 쪽으로. 코너 잘 돌았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네요.
앞공의 처리를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옆돌리기인데요. 약간 밀어서 완투를 최대한 깊이 잘 집어넣었죠? 깊이 들어갔고, 아, 아깝습니다. 완투가 너무 길었네요. 예. 그래도 깊숙하게 들어갔다고 봤는데, 네, 밀림이 예. 조금 부족했죠. 조금 더잘 밀렸으면 완투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좀 앞쪽에 맞았을 텐데. 바짝 끌어서 5 쿠션. 좋아요. 이 세트에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팽팽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대회에 한번 참가했을 때 우연히 해커 선수와 경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가면 안 썼죠.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저 해커 선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이겼어요. 오, 그런가요? 근데 오늘 네. 보니까 네. 제가 재수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자, 강점이 있는 뒤돌리기 선수인가요? 좋습니다. 네. 기본기에 아주 기본기가 탄탄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수비해서 이긴 것 같아요. 네, 잘 쳐서 이긴 게 아니고. 아, 그래서 해커 선수가 들어올 때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갔군요. 네. 옆돌리기로 갑니다. 자, 5 쿠션까지 봤는데요. 약간 넘쳐 야, 나갑니다. 길게 네. 나갑니다. 약간 3쿠션 이후에 좀 넉넉하게 온도랑국 뒤쪽으로 돌아나갔어요. 옆돌리기 5 쿠션. 자, 이번 2세트는 하이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2점, 3점, 1점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 차이가 많이 나지 네. 않잖아요. 9대 8. 누가 한 방이 나올 것 같긴 예. 한데. 네. 다재뜻한 분위기. 옆돌리기 길게 보겠죠? 이거 아닌데요? 옆돌리기. 아니에요. 1점. 맞는데요. 짧을 줄 알았어요. 해커 선수 이겼다면서요. 네. 제가 옆돌리기 좀 약합니다. 네. 회전을 많이 살려줬네요. 두께가, 스타트 할때 두께가 좀 얇았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겨우 맞잖아요. 네. 9대9 동점. PBA에서도 90년대생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네. 젊은 선수들이 또 특히나 신정주 선수 같은 경우 사실 프로에 입문하기 전부터도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거든요. 그렇군요. 자, 빗겨치기 형태로 복합이죠. 장장 단장으로 그렇습니다. 더블 쿠션 너무 많이 옵니다만 내렸어요. 네. 많이 벗어났습니다. 야, 1점, 1점씩 나오다 보니까 1점, 2점 다득점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동점, 뭐 1점 차, 역전의 재역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빗겨치기 형태로 내려서 더블 쿠션이죠. 덜 내렸죠. 네. 많이 벗어나네요. 이번 이닝에서는 두 선수들 모두 더블 쿠션 성공하지 못하면서 큐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3쿠션째 지점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왼쪽으로 옆돌리기. 2점 추가. 이번 2세트는 상당한 긴장감이 있군요. 네. 자, 이 공이 맞으면서 지금 다음 공이 원뱅크 걸어치기도 있고 대회전도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회전으로 갑니다. 자, 원뱅크 걸어쳤을 때는 빨간 공이 하얀 공 쪽으로 키스 날수 있는 확률도 좀 있는 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1점짜리로 진행을 시켰는데요. 자, 좀 짧게 가는데요.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1점 추가. 아, 뭔가 터질 듯한 분위기인데. 아, 계속 한 걸음씩만 나가고 있습니다. 아, 더블 쿠션으로 가겠죠? 김신영 선수 상당히 아쉬워하는데, 이번 공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2점짜리도 참았거든요. 네. 자, 비껴치기로 장장 단. 이 공이 맞으면 포지션 됩니다. 덜 내렸나요? 덜 오호, 내렸어요. 덜 명호합니다. 내렸어요. 아. 투 쿠션. 맞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다음 공의 위치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포지션 플레이거든요. 이런 공은 1점짜리가 아니에요.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노란 공잘 갖다 놨거든요. 네. 그렇죠. 하얀 공을 향해서 갑니다. 신정주 선수의 뱅크샷. 자, 걸려서 좋습니다. 네. 당연하네요. 득점 성공. 2세트 첫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아, 뱅크샷이 예리하게 잘 들어갔어요. 뱅크샷이 들어가면서 균형이 갑자기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뱅크샷의 그 힘이 네, 이럴 때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뒤돌리기로 가죠. 자, 각도가 좀 있기 때문에 잘 꺾어야 되는데요. 너무 꺾었어요. 너무 뒤돌리기 꺾었어요. 네. 코너 쪽. 너무 꺾었어요. 예. 네. 조금 원활하게 꺾기 위해서 회전을 살짝 빼주면서 꺾는단 말이죠. 회전 빼주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끌림이 좀 많았죠. 아, 이번 공은 좀 아쉽네요. 네.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배치인데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을까요? 걸어치기로 갑니까? 자, 여기서 또 가면 한번더 몰라요. 회전이 살짝 살아있는데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들어갑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이게 행운의 예, 샷이네요. 럭키 네. 샷으로. 자, 일단 확률만 가지고 한번 상단 회전을 지금 많이 썼거든요. 네. 1-2 맞고 여기서 키스 나면서 코너에 2-3가 거의 꽂히다시피 갔는데 자, 이렇게 장쿠션을 한번더 횡단하리라고는 생각 예. 못하고 네, 하지만 행운이었습니다. 2점짜리 행운이에요. 네. 꺾어서 뒤돌리기. 럭샷 이후에 뒤돌리기 포지션까지 자, 여기서 길게 이번에는 네, 꺾질 못했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거 끝까지 할 수가 없네요. 다시 1점 차가 됐습니다. 12대 11. 신정주 선수 이제 석점 남겨두고 10이닝. 좀 고민이 되는 공이 있었죠. 비껴치기 이용해서 더블 쿠션을 치자니 키스가 보이는 것 같고, 하얀 공 길게 세워 치자니 하얀 공이 횡단하면서 또 키스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어려운 공입니다. 자, 갑니다. 하얀 공이 횡단하면서 키스가 안 야, 나면서, 아, 아래쪽으로 잘 아주 내 쳤어요. 회전을 네. 최대한 빼면서 잘 처리했네요. 보시면
자동으로 하향 공은 두께 때문에 저렇게 절적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맞지 않으면 기스 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공이었습니다. 두뱅크 놀이요 보고 있는데요. 13점에서 신정주 선수의 뱅크샷. 하얀 공 왼쪽 부분 맞아야 됩니다. 뱅크샷 마무리. 두뱅크. 약간만 두꺼워도 두껍네요. 키스예요. 네. 13점. 아, 이번에도 1점 득점은 신정주 선수입니다. 아, 이 긴장감이 공을 좀 팽팽합니다. 닦아달라는데. 네. 신정주 선수는 13점, 2점 남아있고, 이제 해커 선수가 본인의 공격 타임에서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세트를 4이닝 만에 해커 선수가 15대5로 먼저 승리했고, 2세트는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넉점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넉점밖에 남지 않은 해커 선수고, 큐를 넘겨주게 되면 또 신정주 선수에게 기회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닝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해커 선수가 1세트에 4점, 4점, 7점 쳤거든요. 네. 3이닝을 다 4점 이상 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오는 점수예요, 4점은. 노란 공을 치기가 조금 불편하죠. 빨간 공을 끌어서 뒤돌리기도 합니다. 되돌리기 핀 아, 나갔습니다. 회전이 끝까지 살았습니다. 예, 아, 중요한 찬스였습니다만 네. 살리지 못했네요. 끌림을 확실하게 이용하지 못했어요. 조금 덜 끌린 상황이죠. 얘 두께를 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두꺼워도 일목 족구가 내려가면서 키스 날수 있는 확률이 있었던 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끌림을 했는데요. 자, 신정주 선수 되돌리기죠. 원뱅크로 역회전 줍니다. 들어가면 마무리. 자, 이 공이 되돌아옵니다. 이전짜리 들어갑니다. 네. 정확하네요. 뱅크샷 마무리 신정주였습니다. 15대 11. 팽팽하던 2세트 신정주 선수가 마무리 성공했습니다. 자, 11이닝까지 가는 자, 2세트였는데 이번 세트는 뭐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만 신정주 선수 하이런이 3점이에요. 2점짜리가 뭐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조금 잘게 잘게 다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해커 선수가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세트 수가 1대 1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어갑니다.